내 부모님에게 일어난 일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일으킨 사건이라는 거. 내가 잊고 있었던 게 그거야? 오래 기다렸습니다. 그 질문. 기억을 다 되찾으신 겁니까? 범인이 누군지도. 잘린 검지. 그리고 여군. 그 사람이 노아영입니다. 네 말대로 그 여군이 노아영이고 부모님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고를 낸 거라면 왜 날 구했지? 알리바입니다. 아이를 구한 선인은 고의가 없음을 증명하니까요. 아버지는 죽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. 일주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어요. 아빠! 살아남은 건 신의 가호였지만 참으로 잔인한 기적이었죠. 그들이 사고로 위장해 아버지를 죽였다는 걸 알고 난 후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. 내 몸을 되찾기 위한 시간, 3년. 노아영이 부임하게 될 사사단의 군검사가 되기 위한 시간, 2년.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 무리 속에 있는 나와 같은 운명의 사람, 도배만. 당신 앞에 서기 위한 시간, 1년. 지금 이 순간까지 6년을 기다렸습니다. 전 도배만 군검사님이 꼭 필요합니다. 검사님도 분명 제가 필요하실 겁니다. 자윈, 살아오면서 진실을 말한 게 얼마나 도움이 됐지? 네? 넌 네 말과 네 생각이 모두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? 난 이제 부모님 얼굴 기억도 안 나. 너무 오래전이니까. 도검사님. 6년 동안 복수를 계획한 넌 어제일같이 생생하겠지만 난 확실치 않은 과거에 발목 잡힐 생각이 없거든.